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회화는 듣기가 된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원어민과의 대화, 말하기 영어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듯이 영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가 되어서 영어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들을 내가 외운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말할 때 그게 진짜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뭐 암기하지 않고 저절로 영어가 된다, 뭐 이해하는 영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요, 암기하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노래를 열심히 들어서 내가 그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암기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래방 같은 데서 자막을 보고 이렇게 노래 가사 자막을 보고 노래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가사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암기라는 거. 근데 암기를 하려면 영어 듣기가 돼서 영어 소리를 내가 듣고 그걸 암기하는 그런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듣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를 해야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문법을 배워서 단어들을 문법에 맞게 이렇게 조리 있게 영작을 해서 그걸 말하는 게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갖고는 항상 생각하는 영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말처럼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참 오묘한 겁니다. 말하기라는 게. 근데 영어의 경우는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단어, 뭐 이렇게 단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떤 문장의 틀을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원어민처럼 말하는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하듯이 영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원어민처럼 한번 영어를 해봐야지 그래갖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해서 영어를 하는 방법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진짜 원하던 영어하고는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단어 외우고 문법해서 영어 말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그걸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는 싹 한쪽으로 다 치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영어를 하면서 듣기를 완성하는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듣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100% 집중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학교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같이 듣겠다. 만약 아이가 이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 저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나? 예, 꿀밤한테 딱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듣겠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만큼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영어를 하면서 듣기를 완성하겠다. 소리를 다 듣겠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까지 해던 영어는 다 내려놓으시고 소리에만 문자 의미는 떠올리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하겠다 하는 영어를 하겠다는 어떤 각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전혀 안한 상태의 아이나 아니면 성인의 경우에는 진짜 쉽게 그 원어민 영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에 따라서 진짜 영어를 하고 싶은 분인 경우에는 그만큼의 각오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어 회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너무 이제 욕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영어 말하기가 되는 건데 영어를 배우자마자 처음부터 영어의 말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있어요. 듣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귀가 열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듣기라는 건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열리기까지의 필요한 방법이나 시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듣기는 귀를 열기 위해서. 귀를 뻥 뚫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듣기 방법이나 예, 과정 시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나 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듣기가 된 다음에 그럼 바로 뭐 이제 말하기가 막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많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 여기 소리라는 건 결국은 어휘라는 거죠. 어휘. 어휘, 표현이나 문장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문장이나. 그러니까 귀를 뚫기 위한 듣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소리를 축적하기 위한 듣기, 그 다음에 문장들을 내 머릿속에 익히기 위한 읽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예,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처음부터, 영어를 배우자마자 처음부터 그냥 팍! 보 이렇게 띄워가지고 말하기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조금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갈 때, 예, 우리말처럼 하는 영어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슨 영어 회화 학원이다. 어학원, 아니면 학교, 뭐, 아이들 다니는 뭐, 그냥 일반 학원, 이런 데서 말하기를 시키겠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곳도 듣기를 예, 완성시키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없는 이상은 절대 그곳을 다녀서 말하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저 한글 영어에서는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듣기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하기는 듣기가 된 다음에, 그냥 자기가 재밌는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 돼. 들어서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죠. 쌓이다 어느 순간 이게 뻥 하고 폭발. 그래서 말문이 터져나온, 요런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막 훈련시켜서, 물론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건 좋죠. 자극을 주는 건 좋지만 딱히 프로그램으로 영어 말하기를 시키겠다.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많이 읽으면 예, 말하기에 필요한 어떤 그 시간과 그다음에 그 내용물을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내가 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말만 막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듣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렇게 해야지만 말하기가 됩니다. 그게 진짜 말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하는 말하기는
그거에 속은 거죠, 이때까지. 그게 말하기인 것처럼. 그거는 단순 암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기가 완전히 되잖아요. 귀가 뻥 뚫리면 어느 정도 그 공부를 안 해도 다시 그 듣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뭐 다른 뭐 외국어 같은 경우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다시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암기한 거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회화는 반드시 듣기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원리를, 원칙, 이거를 먼저 아시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